저 이거 상이 기준이라는 브랜드예요. 우리나라 브랜드예요. 기준. 기준. 우. 청바지에 입어도 이쁘고 뭐 이렇게 촉촉촉 입을 수 있죠. 목걸이는 JW 앤더슨. 헤이. 오, 됐다. 어우. 어머. 어머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. 나 일어나가지고 엉덩이 들이밀고 있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겠다. 이런 자세였을 거 아니야. 이런 자세였을 거 아니야. 치마도 JW 앤더슨이에요. 귀엽죠? 밤한 개. 추러스 with 초콜릿. 우.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어. 지금 하나 먹었잖아요. 더 먹을지 모르는 거잖아. 앞으로 할 행동을 뭐 제가 이거 막은 것도 아니고. 그러지 마, 미안님. 이게 지금 츄러스가 약간 말캉말캉한 짱구 같네요. 맛이 사실 모양도 그렇고 짱구는 츄러스였다. 짱구도 약간 계피 맛 나지 않아요? 이 맛이 짱구인데 소식 언니가 짱구 맛을 짱구를 왜 몰라요? 그래, 옛날에 우리 짱구 껴서 먹었잖아, 꽃갈콘이랑. 이거는 꽂을 수가 없네요. 이거는 꽂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과자 사면 꽃갈콘, 자키자키. 내가 좋아했던 게 그런 거예요. 양파링, 짱구, 바나나 킥. 그런 거 샀죠. 베이컨 칩? 나땐 자키자키였어. 갈비 맛. 맛있었죠. 컨츄리콘? 나도 약간, 고소한 건또안 좋아했어. 놀부밥. 이런 거 있었죠, 옛날에. 인디안 밥. 놀부밥도 있지 않았어요? 사또밥, 그래. 사또밥, 그래. 놀부밥이래. 아유, 그럴 수도 있지. 둘다 사극이잖아. 놀부는 부대찌개라고? 알겠어요. 사또밥도 그런 과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. 그때도 약간 짭조름하거나, 자갈치 맛있지. 자갈치 맛있죠. 그리고 새우깡도 내가 사면 잘안 먹어. 빼서 먹는 게 맛있죠. 누가 까면 몇개 집어먹다가 계속 손 가는 거. 어우, 치토스도 항상 샀죠. 포스틱. 맛동산. 맛동산. 맛동산은 너무 달아. 꽃게랑 좋아하죠. 그리고 또그 닭다리. 닭다리 좋아하죠. 근데 잘안 사게 된다. 요즘에는 과자 지나가면 어디 뭐 대형마트 같은 데는 무슨 10개를 골라서 얼마래. 10개를 어떻게 고르냐고. 그거 먹을 자신이 없다. 그것도 좋아하거든요. 요즘에 또 나온 그 와사비 꽃게랑. 와사비 꽃게랑도 제법이다. 짭조름한 게 맛있어. 근데 이제 진짜 미국 과자 있죠? 어휴, 기절하죠 뭐. 진짜 이건 소금이다. 혀가 쪼그라든 짬이잖아요. 어우, 감사합니다, 목동사님. 모요라 금동산. 모요라 금동산 많이 봤는데. 검은 별을 죽여야 되잖아. 검은 별 기억하시는 분 있나? 너무 무서웠잖아. 진짜 저 6살, 5살 때. 어머, 모요라 군동산 랑이님, 베르사유 장미도 보셨나요? 전또 그런 그림체를 안 좋아해요. 순정 만화 같은 그림체 별로예요. 저는 약간 무슨 동물 친구들이 나와야 돼. 애기 때부터 그냥 털 달린 게 나오는 게 좋았어요. 무슨 뭐, 민키 같은 거 있죠? 옆에 친구들 많잖아요. 그런 거나 뭐, 이상한 나라의 폴. 그 인형을 너무 좋아했어. 걔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. 빨리 와, 문이 닫힌다고. 천사소녀 네티? 그런 거안 좋아했어. 이상하게 또 그런 것도 안 좋아했어. 스머프 같은 건 좋아했지. 삐삐, 말괄량이 삐삐. 너무 좋아했죠. 거의 뭐 슈퍼히어로의 원조 아닌가요? 삐삐가 슈퍼히어로다. 선조급 아닌가요? 빨강머리에는 그냥 나오니까 맞죠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
뭔 얘긴지도 모르면서 그냥 봤어.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정확히. 그때는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화면만 봤으니까. 미래소년 코난도 은하철도 999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. 오 나디아 좋아했죠 그런 거. 그런 판타지 같은. 맞아 그런 거 좋아했어요. 둘리 이런 거 좋아했죠. 오 여기 제 또래 맞네요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계인 랄프 너무 알죠. 인형도 있었다. 히맨 옆엔 쉬라가 있죠.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.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쉬라. 말 타야지. 얼마나 멋질 거야. 백마에 날개가 달렸어. 백마에 날개가 달리면 등에 어디 타나요? 다리를 어디로 뻗어야 되는 거야? 날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? 그것도 골치 아프네요. 어떻게 앉았을까요? 이 또 어렸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던 게 또